여기는 조지아주의 사바나 공항입니다. 지금 현지 시각으로 12월 30일 목요일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갈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바로 직항으로 가는 뉴욕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이 되는 바람에 지금 부랴부랴 늦는 비행기로 하나 구했습니다. 왜냐면 호텔도 거의 한 6박 정도로 구해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제트블루라는 항공사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지금 비행기가 캔슬이 됐대요. 뭐 아마 그 내부에 뭐 직원들이 지금 뭐 일할 수 없는 사정 있다 아니면 뭐 날씨가 나쁘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땐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텔을 환불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원래부터가 지금 실내에서 보낸 시간 최소한으로 잡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마스크도 지금 일부러 두 장을 겹쳐서 쓰고 있고 아마도 식당을 가서 먹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최대한 조심하고 뉴욕을 가서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번 거쳐서 갈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공항을 한번 거쳐서 밤 12시 한 40분쯤에 뉴욕 JFK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 보딩 시간이니까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쪽 한번 보여드리고 한슨 공항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가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찾고 갈아타야 됩니다. 시각은 밤 10시 반인데요. 이제 2시간 정도 타고 가면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영상을 아마 안에서 못 찍을 것 같아요. 내리면 다시 찍는 걸로. 오케이, 지금 시각은 12월 31일 밤 11시 30분이고요. 이제 샬롯 공항에서 뉴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에기시 클레임에서 가방 찾고 우버 타고 숙소로 가서 빨리 자야죠. 졸려서 빨리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JFK가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크네요. 120 클레임 가는데도 한참이야. 이제 짐도 찾았고 방금 우버도 불러서 우버 도착하는 대로 타고 와 있습니다. 머핀, 주스, 그다음에 요구르트, 오렌지, 크림 두 개. 아, we booked the hotel, but I know that it's earlier in check than check-in time.
So I was wondering if you can, you know, yeah, ship the luggage for us. 여기는 뉴욕의 플러싱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차이나타운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못했지만 완전히 내가 뉴욕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 중국어밖에 없네요. 지금 아침에 원래 묵기로 했던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루 자고 숙소가 너무 이제 공사 중이고 시끄러워서 그 예약 업체에다가 항의를 해서 환불을 하고 새로 이 근처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3시인데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아서 지금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밥을 먹고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고 나오려고요. 지금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타임스퀘어에 가서 한 해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밥을 먹고 가는 걸로. 배고파서 지금 호텔에서 추천해준 숲 덤플링, 그러니까 만두 안에 수프 들어있는 종류 있는 식당을 먹으러 왔습니다. 당연히 백신 예방 접종증 보여주고 들어왔고요. 일단은 시키고 먹고 가는 걸로. 어제 저녁도 못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 과식을 했어요. 이제 양 되게 많고 진짜 맛있고 호텔에서 추천할 만한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체크인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주변 좀 구경하다가 들어갈게요.